반갑고 또 오래간만입니다. 자, 오늘 가볍게 커트 살짝 정리해드리고, 자, 매직 깔끔하게 잘 미역 줄기처럼 살랑머리로 만들어드릴게요. 베이스커트는 다 끝났고 이제 연화 작업 들어가실게요. 자, 백쪽이 강도가 강하고 아주 질기고 건강해서 안 나오는 부분이라 pH 잘 맞춰서 연화 잘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. 잔머리까지 싹싹 쓸어서 가라앉혀 드릴게요.
기염도가 손상도가 많으니까 pH를 좀 낮춰서 좀더 부드럽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. 자, 그건 다 끝났고 편안하게 좀 쉬고 계세요. 네.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자, 연아가 이만하면 아주 잘 됐어요. 머리 샴푸 들어가실게요. 네. 좀 채워서 들어가실게요.
페이스라인이 강하니까 신경 써서 더잘 펴지도록 애써 드릴게요.
물은 넣어주세요. 괜찮으신가요? 중화제는 프린 중화로 좀 더 부드러울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. 충분히 좀 채워 드릴게요. 실크테라피를 끝부분 위주로 좀 발라드릴게요. 그렇게 약기운이 있으니까 더 잘 펴질 수 있도록.
매직을 하셨는데 매직이 아주 윤기가 아주 잘해요. 아주 잘 나왔습니다. 매끄럽게. 자, 오늘 또 시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